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1월 첫 주 서울 집값 상승은 16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어떤 강구책을 내놓을지 관심이지만 양도세 중과 등 각종 세부담에 코너로 몰렸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지금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모양새인데 구체적인 가격 흐름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아파트값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1월 첫 주에 벌써 그 0.33%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02년 이후로는 16년 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그 강남을 뭐 기준점으로 해서 뭐 송파라든지 양천구 이 재건축 지역 일대와 그 개발 호재가 몰리면서 서울시에 있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 심리적인 요인이 그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뭐 네. 여러 가지 그 규제를 뭐 계속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그 내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파트값이 잡히지를 않았거든요. 특히 그 서울에 있는 이런 아파트값. 네. 그리고 뭐 4월부터 진행되는 그 양도세 중과 부분이 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개 그 집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그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값어치가 있다라는 서울 지역, 특히나 그 강남 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강남에는 공급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꾸준하게 그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서울에 있는 집값 상승률을 많이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서울 집값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그 서울의 집값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뭐 규제가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투기적인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대감이 좀 높은 그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기권 같은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그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에 대한 그 격차를 조금 더 벌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 워낙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호조의 그 색깔이 좀 강합니다. 거기에다 분양권 전매가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해서 희소성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 있는 그 공급량의 그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가격 상승은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집값 하락폭이 컸던 지방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집값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역시 올해도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택을 멸실을 하고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맨땅을 다지는 그 택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뭐 공급량이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역전세까지도 생각되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그 강남권에 있는 주택과 오히려 그 양극화, 초양극화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정부가 꺼낼 카드는 역시 이제 보유세 개편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또한 집값을 잡기 힘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앞서 저희 기자도 보도를 했지만 이 자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제 고가의 주택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그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질을 계속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그 세금 같은 경우가 보유세가 증가되면은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임차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소비층 그 임차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세금을 전가들을 많이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특히나 뭐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보유세에 대한 그 인상분 같은 경우도 현재 한 1.5% 정도 인상되는 것을 조금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 상승되는 그 부분에 비해서 그
상가 그 보유세가 인상돼도 그렇게 큰 영향은 보여질 것 같지 않고요. 특히 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내용이라든지 경계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한 다음에 추후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 또 이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뭘까요? 대책이라기보다는 한동안 좀 우왕좌왕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들 흐름 자체는 뭐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좀 많이 매도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 아무래도 가장 그 가치가 높은 지역, 보통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 중에 가장 값어치가 높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어떤 주택들이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섣불리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